성욱대 조중혁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프시오 자 정면에 두드려도 거신 어 거신 자 역전 막고 좋고요. 자 한자리 잘 걸어냈습니다. 정말 잘 막았습니다. 그렇죠. 자 다섯 개 관문이 있는 쪽에 병력이 마구 쏟아져 내립니다. 연결체 있습니다. 연결체 지뢰꾼이 일단 일꾼이 들어가고 연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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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깨지네요. 앞마다 앞마다 누르렀어요. 앞마다 앞마다 거신 이번에 수비가 됐습니다. 자 점멸 아, 정말 잘 들어갔고요. 거시 컨트롤 잘해야죠. 확실하게 때려야됩니다. 병력을 잡던지 행동을 깨던지. 아 근데 행성 요새는 거시 왔어요. 지금 이제 왔어. 거시 세계 광전사와 추정사. 아 이건 안 될 것 같으면 빠지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너무 고집 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불공을 상대해줘야죠. 상대. 불공 현재 3개 남았고요. 아 조준영 선수가 운영으로 올해 진 적이 없어요. 최재!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번 올라가서 대기하고요. 실로 나르기 실로 나르지 못할 거라면 고급 보여도 해야 되는데요. 잡혔고요. 자, 그래도 화염차가 밑에서 지원을 많이 다리고 있었고 아 무적 모드 머리 싸움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기고 1점차 무기고. 자, 무기고까지 있습니다. 네. 와, 발키리 내려와서 무기고를 깨고 갑니다. 전차하고 하염차가 지키고 있는데 와 자동포탑 정말 과감했어요. 네. 이게 무척 간지럽죠. 네. 이제 불공과 전차가 수비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차를 하나 줄여주긴 했지만 하나 갔었는데요 지금. 네. 건설로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요. 깜깜하게 잡으러 갈 수도 있는데 안 가네요. 네. 나오자마자 뒤가 아예 그래요. 이거 캠핑입니다. 위에서 도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 있잖아요. 전차 잡히네요. 이거 완전 영향가 높은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바이오닉이 메카닉을 상대로 시간을 벌지 않아요. 네. 자, 그럼 네. 6시. 6시, 6시. 아, 근데 전술 좋네요. 그렇죠. 6시 멀티 견제. 네, 아, 전술이. 아, 진짜 좋네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네. 네. 자, 자 먼저 달려보세요. 자, 오른쪽에 병력 있어요. 자, 머리 위쪽에 전차 떨어지고요. 자, 각계 오버 시켜야죠, 이영호. 자, 이쪽에서 달려들고 있는데요. 싸우는 장소는 이영호 선수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앞바다 쪽에도 막 들어가고 지금 난리 났죠. 그렇죠. 양방에서 지금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데. 자, 이쪽만 버텨내면 최대한 불꽃과 전차는 거의 다 줄었습니다. 네, 오래 싸우게 되면 앞마당 입성합니다. 네, 앞마당 미었어요. 그렇죠. 해병과 불곰이 앞마당 쪽에도 타격을 주고 있고 의료선수 타격이 많습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전차 한 대 한 개를 끊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태워서 올라간대요. 이게 그냥 떨궈 주는데 폭발이 맞아요. 자, 센터 있나요? 없나요? 들어갑니다. 뚫려요. 양쪽 다 뚫리게 되죠. 네.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자, 이거 병력 빼면 6시. 병력 빼면 6시 뚫리고요. 자, 보이는 느낌? 아, 머리 위에 그냥 떨궈 줍니다. 취재! 3세트 철옹성에서 전태양 대 김도우 선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앞마당 쪽으로 들어갑니다. 해병과 불구. 달려들죠. 거실 2점 차 역전으로 한번 막아줍니다. 시간 벌었고요. 대기보기한. 희망호기 뒤죠. 자동포탑. 자리는 대단히 좋아요. 자, 거의 본집 갔어요. 자리 좋아요. 자리 좋아요. 지뢰. 지뢰 매설. 지뢰. 매설. 역대방 날 수 있어요. 역대방 날 수 있어요. 지뢰도 나와야죠. 지뢰도 태워서 앞마당으로 가든지 지금 이럴 때 피지컬이 나와야 되는 상태야. 네, 빠져주면 일단 빠져주고요. 오나요? 곧바로 자, 도망가야죠. 네. 부스터 없어요, 부스터. 자, 활전하고 자, 해병과 불곰 일부만을 태워서 빠져나갑니다. 보자마자 도망갔어야 되거든요. 네. 아, 이어프를 아무리 잘해서 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들어가죠. 자, 사령부에 돌진 들어간 건 좋았어요. 자, 바이오 거신이 아직 살아남아있습니다. 거신. 자, 광전사가 사령부에 붙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네. 거신 현재 두 개 남았고요. 벽에 붙어서 해병과 불검이 싸우고 있습니다. 더워요. 뒤에 더웁니다. 자, 직전반에 한 방. 지상영에서 거의 다 녹았고요. 안 되죠. 그렇죠. 스키너 3세. 소사가 정말 완벽하게 싸운 건 아닌데. 그렇죠. 워낙 벌어진 차이가 크네요. 실제. 세 세트 반영도서에서 김대엽 대 강정우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도 백 년 걸리죠. 아, 비벼서 나왔습니다. 시원시하게. 네. 아, 야, 또 번지를. 야, 움직이는 와, 또 빠졌어요. 정글링 밖에 못 봤습니다. 바퀴를 못 봤습니다. 그렇죠. 네, 바퀴를 못 봤어요. 전진을 해요. 전진을 해요. 자, 바퀴 풀스. 아직도 못 봤어요. 바퀴 수보. 어, 지금 뒤를 노리겠다. 연재, 연재에서 멈춰요. 멈춰요. 파수기. 파수기. 자, 이러면 강자 추점 못 걸죠. 네. 야, 입구는. 어,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이게 가난해 죽을 치즈. 1세트 최종 경기 황강원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왕입니다. 여왕 들여졌습니다. 아하 이거 아 으아우 아하 우대 들어가요. 아 방향 선언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본진의 맹동주 체계가 이제 올라오거든요. 아 공속이 위험해요. 됩니다. 두 번째 세트 코너에서 최병현 대 김효정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더 좋죠. 그래도 붙여요. 굳이 아, 지금만 붙이면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도 있긴. 올라가는데 여왕이 붙어서 일단 고객으로 땡겼습니다. 네, 호크는 잘 들어가는데 수혈을 잘 붙어야 됩니다. 네, 여왕이 이제 왔습니다. 네, 행성 요새. 아, 근데 울트라만 빠져들어가요. 자, 이러면 한식 깰 수 있나요? 한식. 아, 아 죄송한데요. 전차까지 와서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타락 잘 들어갔고요. 주동미사일. 주동미사일. 중앙에 꽂혔어요. 아, 들어갑니다. 네. 자, 우리 수혈 뭐 넣어주고 있는데 막 붙여있기 때문에 이거 넣기가 애매한 거예요. 타락기가 지금 타락기. 전투신량 무기만 남겨도 다 잡았습니다. 이후로 모든 걸 GG. 세 번째 경기 철옹성에서 황규석 대 안창원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내리나요? 자, 그리고 지뢰 투기. 자, 광자 중재 사용. 지뢰. 이렇게 깨던 뭐 해야 됩니다. 이번에 경기 채 비었어요. 이쪽에 탐사장 숨을 다섯 개 붙여 있는데요. 자, 12시에 들어가요. 12시에 홍콩. 자, 3방이야. 12시. 자, 많이 좀 약간 흔들리는데요. 자, 올라가자. 이쪽에 고객기사 투기 홍콩 제대로 맞습니다. 네. 제대로 소환 기만 내어도 훨씬. 네. 자, 불곰이 맞아주면서 EMP! 자, EMP 들어갔습니다. 네. 자, 바이킹이 거시 잡을 수 있어요. 거시 잡을 수 있죠. 자, 잘로기 살짝 끊어. 거시 두 개 남았어요. 자, 아, 근데 병원 다 녹아요, 프로토스! 자, 훨씬 말아요! 아, 자, 암흑기사로, 네, 암흑기사로 캐리 없기를 바라면서. 네. 아, 진짜! 자, 아빠랑 여기 불에 깨졌고요. 레스캔 없나요? 아, 별로 많아요. 스캔을 저기다! 아, 진짜! 들었어요. 양방향 아웃풋 가네요. 연끝치 깨고 나오시죠. 자, 아웃풋 이제 확인. 그리고 본진 네. 쪽으로 가지 말고요. 자, 연끝치 경력들이 아웃으로 가는데 본진에 또 의뢰서 3개 물량이 떨어집니다. 안 떨어졌습니다. 깊이었어요. 센터 멀티. 자, 연결체까지. 그럼 연결체 깨야죠. 네, 한번 들어가죠. 한 방 더 있어요. 두 방까지 연결체. 자, 연결체 깨야죠. 연결체 깨졌습니다. 그리고 병력 빠져나갑니다. 자, 여기서는 EMP 잘 써야 되고요. 네. 해병과 불곰 전진된 병력이 약간은 먼저 맞고 시작하는 황규석입니다. 자, 진영 잡아야죠, 테라. 여기서 투기를 잘라주는 한수 안상원. 뒤로 들어갔어, EMP! 뒤에 EMP! 들어갔어요! 네, 한 방. 자, 그리고 바이킹으로 일자 먼저 EMP! EMP 들어갑니다! 자, 바이킹! 멋진 잡아야죠, 집중관 EMP 한 번 더! EMP! 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자, 집중관이 바이킹을 먼저 녹여내죠! 네, 그리고 거신! 거신 다 죽어요! 환상적인 전투를 보여주는데요. 대박이었습니다. 이번 전투 진짜 EMP를 다 맞춰주면서 남은 고행사 고행기사만 남았거든요. 네. 아, 안상원 선수가 여기서 경기를 내주나요? 병력 없습니다. 프로토스 병력 없어요. GG! 8세트 반연구소에서 김동진 대 고병재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화염차 4기가 떨어집니다. 아, 해병이 5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지게로봇까지 방송 경기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네. 네. 지뢰 쪽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하나를 죽여줬고 아, 건설로봇이 현재까지 5기. 네, 데미지가 큽니다. 네. 지옥불 이미 떨어졌습니다. 뒷마당 내려오면 다 죽어요. 그렇죠.
8기입니다. 네. 8기, 8기가 떨어졌어요. 건설로고 어, 뒷바닥 내려온다. 하염기가 뼈 5기가 달라붙습니다. 어, 많이 잡히는데요. 그렇죠. 어, 달라붙어서 해병도 많이 줄였습니다. 지옥불이라 그냥 쏘기만 하면, 쏘기만 하면 네, 이렇게 됩니다. 쏘기만 하면 이렇게 돼요. 설거지할 때 뽀르득 소리 나는 네. 그런 정말 깔끔한 지지. 프라임댐의 베이스 결정전 최종혁 대 황강호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완전 팀 빌드라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요. 올라가요. 정은행 오! 정은행 받고 오진영어 바로 누르고 봤는데 아직은 뭐 확실할 수 있게 가시촉수 있습니다. 네. 가시촉수 네. 모든 정은행을 다 봐야 되거든요. 네. 자 언제나 언제 바로 눌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정은행 네.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정글링이 뛰기 시작하는데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가시옥수. 자 일단 일벌레 한 개 잘 폈고요. 자 촉수 완성되면 까지 펴려고 하고 있는데 가시옥수 완성됐습니다. 그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가봤자 맹도치에 맞춘다 뭐 이런 생각이 네. 있고요. 자 아래쪽. 자 결국 트리플 지역으로 갑니다. 네 트리플 반드시 깨야 됩니다. 자 네, 짤려요. 바퀴를 둘러쌌습니다. 자 트리플은 파괴시킬 수 있죠? 네 깨면서 다른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왕을 계속 늘려주고 있는 최종혁 그렇죠. 네. 일벌레 지금 일벌레 또 찍고 있죠. 마찬가지로 트리플을 네. 노려주고 있는 황강호입니다. 차라리 네, 땅굴방을 뚫었어야 돼요. 네. 네 결국 여기 깨지죠. 어? 네 깨지죠. 그리고 트리플을 뮤탈리스크로 마무리 짓고 빠져나갑니다. 진규 한번 묶었죠? 네. 이거 여기다 그냥 쓰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진규를 쓰고 그 다음에 박혀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네요. 이분도 맞습니다. 네. 첫방 박혀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이게 끝나지 두 마리 쓰네요. 제가 MVP를 사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아당 중에 바퀴 많고요. 내려오는 바퀴를 하지만 올라오는 바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우승을 하고 와서 그런지 경기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 현성민 선수가 엔트리에 들어올 수 있죠. 네. 완전 싸움과 또 무출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퀴즈! 퀴즈!